우리 그죠 항상 그어근부터 그죠 어원부터 살펴보면은 제일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비예단마는 그죠 이는 아비와 단마로 구성된 단어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는 예 펄의 픽스고 그죠 접도입니다 그러면 아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래 정리하니까 뭐 뜻이 확 들어오죠 그죠 첫째는 아비는 뭡니까 예어바웃 t 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어밥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은 어머에 대해 서고 현장 스님은 중국에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아비단만의 아비는 어아으로 해석합니다. 높은 위에 뛰어난. 그죠? 그렇게 하면 뛰어나다 는니까 성법이죠. 승법으로 옮긴 경우도 드물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중국에서는 거의 예외 대부분이 무비법,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무비. 비견할 거였다. 그죠? 가장 높은 것은 비, 비교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왜아비단만은 무비법이냐? 가장 높은 법이냐? 이거는, 그러면 두개다 부처님이 설하시는데, 그러면 단마는 그러면 비교할 게 있고, 이거는 무비법인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항상 그, 왜 무비법이라 하느냐?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무비법이라 할 때는 뭐가 갖고 와야 됩니까? 자, 우리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은, 단만은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대기설법이라 고 그랬죠 그죠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그죠 뭐, 뭐 소위 말하는 경기나 그죠 이런,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맞게끔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대기설법 파리아의 대산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아비담만은 뭡니까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그런, 대기설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방편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법이라 한다. 주석서에서 다 한결같이 요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이게 가장 높으니까,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죠 아비담마가 가장 높으면은, 그럼 담마는 안 높단 말인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됐죠? 그죠? 경에서 설하는 담마는 대기설법이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한 설법. 맞죠? 그죠? 경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똑같은 주제에도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아비단마는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죠? 법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설하신 가르침. 그래서 이거를 무비법이다. 그죠?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현장 스님은 오히려 그죠? 이제 그 AD 한 6세기 7세기 때니까 좀 후대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실제로 십몇 년 동안 인도로 가서 나란다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습니다. 산스크리트부터 해서 좀 인도 언어를 달통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오셔고 뭡니까? 전통적인, 이것도 현장 스님이 그러면, 이, 그죠? 아비의 어, 뜻이, 어보의 뜻이 더 많다. 그래서 무비법이라 해야 된다. 이거 뭐,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고 지마대로 이로 옮겼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이런 의미도 충분히 아는데, 뭡니까? 오히려, 그죠? 어떻게 보면 현장스님은 부친 반열반을서한 천년 뒤에 뿐이잖아요. 오히려 그 시대에서는 뭡니까? 아비단마는 쉽게 말해서 법을 대면하는 것,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공구하는 것, 법을 참고하는 것, 맞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은 법을 연구하는 것. 사실 우리 부친 만개신 시대에서는 불교 이 법을 대면해서 연구하는 것, 참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죠?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특히 출가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선생님께서, 그죠? 전통적인 무의법 대신에, 예, 그죠? 그 대법으로 옮기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요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비단마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비단마에서 핵심은 단마라 그랬죠, 그죠? 이제 법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법이란 뭐냐 하면 두 가지 공리가 떠올라야 된다. 됐죠? 자다가 일러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 법 하면 있잖아요 이건 뭐 아비담만 뿐만 아니고 불교에서 법 하면 있잖아요딱두 가지가 떠올려야 됩니다. 법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다음에 법은 찰나적인 것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과 찰나 이것이 법을 법에 대한 두 가지 공리입니다. 특히 아비담만을 할 때는 이두 가지 공리를 놓쳐버리면은. 예? 그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은 막그 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만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두 가지 공리만 테기여 하시면 됩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공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발전되고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죠 자, 아비, 자, 자, 그래서 고유 성질을 보면은, 자,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만일에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사유를 확장시켜 나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개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죠 자몇 개라 했습니까 82개 됐죠 그죠 그래서 41쪽에 도표 다 했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뭡니까 법을 분류해서 그죠 제시하는 것이 아비담마에서 가장 큰첫 번째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법은 일체법,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법이고, 일체법은 유입법과 무입법으로 나눠지고, 그죠? 그럼 다시 유입법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정신과 물질, 나마, 루파. 정신의 법은 다시 뭡니까? 심과 심소, 마음과 마음부수. 물질은 물질법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입법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그렇게 해서 크게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하면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옵니다. 심, 심소, 색, 열반. 이렇게 4위, 8 2법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럼 기본 우리 법에는 고유성질을 가지고 데피니션을 해야 되겠죠. 그죠? 법의 고유성질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혹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 또 대상을 요별하는 것. 다 중국에서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것. 이것이 마음입니다. 됐죠. 그럼 그러니까 마음부수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우리 저는 다 했어요. 이. 마음부수는 네, 네 가지로 정의 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죠? 그런 그러니까 게 뭡니까? 마음 부수란 말 자체가 뭡니까? 마음에 부수대가 있는 거, 이 말입니다. 그죠? 마음에 부트가 있는 거.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 그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과, 그죠? 예, 비서관들 그죠? 아, 우리가 그걸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죠? 예, 비서관이한 명이라도, 그죠? 이 되면은, 그죠? 막 아, 그때부터 복잡해지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왕과, 그죠? 그그 그 왕의 그 요새 말하면 내 내시, 내시라고 하면 되나? 그 내시는 좀 비하는 하 말이죠. 그죠? 뭐라 해야 됩니까? 왕의 측근마 이랍시다 그죠? 왕과 왕의 측근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만부수의 정의는 뭐니까 왕과 함께 일하고 함께하어라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맞죠? 그래서 왕이 그거 하면 또 은퇴해지죠. 그죠? 왕과 함께 그죠? 왕과 함께 궁궐에 들어갔다가 왕이 하면 옛날에 순장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죠? 그죠 함께 나고 함께 멸하고 왕이 요구를 보면은 지도 요구를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뭡니까 함께 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됐죠 왕이 경복궁에 있으면 내시도 경복궁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로 딱 정해면 요거는 계속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만부수라는 것은 마음을 떠나서는 단독으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중국에서 심소로 옮겼고요. 저는 <laughs> 우리는 마음부수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이마 마음, 그러면 마음부수는 하나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내신은한 명일까요? 아니지요. 그죠? 에 그걸 떠나서 청와대 수석은 몇 명일까요? 청와대 수석이 한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만, 잘 모르지만, 일곱, 여덟 명 되고, 그 외에 등등등등 다 합치면 수십 명의, 그죠? 측근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왜 마음은 하나인데 왜 마음부수는? 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그 고유성질을 보면은 심소법에는 52가지가 포함된다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겠지,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탐진치, 맞죠? 탐진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응? 내 마음은 여기인데 내 탐욕은 저 밖에서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대표적으로 불탄부진 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52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하나의 카테고리지만 이것도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더 자세히 구분해서 고유성질로 별로 보면은 28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반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유성질로 보면은. 물론 무예열반, 유예열반 하지만은 열반이라는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의 엔티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 심소, 색, 열반. 자, 그래서 마음 하나, 심소법 52가지, 물질 28가지, 열반 한 가지. 이렇게 해서 82가지가 됩니다. 북방, 우리 설일체부 같은, 거는 <laughs> 같은 북방의 아비달마나 유식에서도 방법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일체부에서는 5위 75법, 유식은 5위 1 0 0법이라합니다 북방에서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넣습니다. 상자분은 4위라고 그랬죠. 심, 심소, 색, 열반인데. 북방에서는 카테고리 하나를 더 넣습니다. 어머, 이 사람들은 왜더 넣지? 오야 마음입니다. 됐죠? 그 북방에서 고찰을 해볼 때는 있잖아요.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유로운 극입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죠그 해서 북방에서는 심불상행법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넣어서 5위가 됩니다. 됐죠? 우리는 두 가지 공리로 했면니죠 자, 고유성질과 뭡니까? 찰나.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 결로 보면은 몇 개로 해서 82개 이렇게 해서, 그죠? 카테고리로 했습니다. 자, 찰나는 다시 뭡니까? 찰나는 상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됐죠? 찰나는, 그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상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가 공개가 되어서 아비담마 길라자비에 논의하고 있는 우리 아비담마의 주제들이 전부 예, 설명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라고 있잖아요. 저, 지난번에죠. 그러면 상자부 아비단마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죠 크게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좀 상자부 아비단마는아비단마비타가 논장이 있습니다. 논장은 부처님의 직설이거나 아무리 작게 잡아도, 늦게 잡아도 부처님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그냐 번역을 하면 할수록 논장의 논지하고 주석서의 논지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논장 아비담마 피타카는 부처님의 직설 혹은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그 마티카라는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아,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일방적으로 서라고 말을 뿌립니다. 아, 차별한 말도 없어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쫙 나열하고 말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주석서 문헌, 복주서 문헌이 발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경장, 논장에 대한 주석서, 복주서 다 했습니다만, 특히 아비담마에 대한 주석서, 복주서들은 많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그, 그, 뭡니까? 해설서들 있잖아요. 예, 이런, 이런 뭡니까? 그, 그, 빨리, 그, 뭡니 논장을 아비담마 피타카를 전제하지 않고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측면에서 아비담마를 알기 쉽게 쓰라는 그런 해설서들이 AD 한 5세기 무렵부터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는 그런 해설서 가운데 백미 100미 중에 백미입니다. 아비담마타 상가가 한 10세기, 11세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상자보 아비담마는 이거로 평정이 다 되어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또, 여기에 대한 주석서, 복주석서, 막또 나옵니다. 해설서들이죠. 해설서에 대한 해설서, 주석서, 막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아비담마트 상가, 저그 아비담마, 길라자비를 토대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의 주제는, 예, 아비담마, 길라자비 우리 상하군으로 옮겨놨잖아요. 이두권이면은 족합니다. 감히, 예, 뭐, 뭐, 그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원문은 몇페이지라 그랬어요? 70페이지 밖에 안 됩니다. 70페이지 밖에 안 되는 거를 몇 페이지로 옮기세요? 1040페이지로, 1050페이지로 옮겼어요. 열배가 넘어요. 15배가 넘게 그죠 했어요. 그 그러니까 전부 제 소리, 뭐 소위 말해서 새설, 잡설을 넣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비다마타 상가에 대한 주석서 문헌들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유바위니티카, 그죠 바라마타 디바니티카이 상자부에서 최고의 백미로 꼽는 아비다마타 상가에 대한 주석서들입니다. 이두 개를 충분히 참조하고. 상자부 불교하면 뭡니까? 상자부 불교 주석사면 청경도론을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청경도론에서 중요한 거는 왕창가 떠났어요. 왜 왕창가 떠났겠어요? 있어 보이려고 어, 이건 좀 그랬어요. 어대를 보라, 이러면 되는데, 왜냐면 청림동원까지 우리가 다 번역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대를 보라, 이러면 되는데, 어대를 보라 안 하고 여기 다 갖다 넣었어요. 왜? 예, 있어 보일, 있어 보이려고 부피도 크게 하려고. 왜냐면 한군보다는두 군데 가면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 대림선님이 옮긴 거니까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갖다 놓는다고 욕할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대림선님은 적당히 갖다 넣자 했는데, 왕창 많이 갔던 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한 권으로 하면 있잖아요. 단책으로 갔다 왔다 할 필요도 없고 요한권 안에서 있잖아요. 아비단 의 중요한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데피니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막그 부분은 앞에 그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아비다마타, 아비다마타 상가, 아비다마타 길라잡이는 전체 구장으로 되어있죠, 그죠? 이거 개관도 한번 해야 되겠죠?